여보세요? 저는 자켓 가져간 사람인데요. 주인님? 도둑 고양이? 네, 저 고양인데요. 왜 이렇게 반가워해요? 전화로도 여실히 느껴지네, 그 반가움. 꼭 연락할 일이 있었거든요. 나한테요? 왜요? 빨리 만나고 싶어서요. 저녁까지 못 기다리겠어요. 우리 약속 좀 땡겨요. 네?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을 리는 없고. 왜요? 그게 말하자면 좀 복잡하고, 하여튼 빨리 만나고 싶어요. 안 돼요, 일이 있어서. 왜요? 차인데 빨리 받아야죠. 샤이르통 블랙라벨. 누가 들으면 내가 경품으로 차라도 탄줄 알겠어요. 경품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? 빨리 받는 게 중요하지. 경품이면 더 좋죠. 공짠데.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, 어제 내 핸드폰으로 어떻게 사진 찍은 거예요? 내폰 패턴 걸려 있는데. 패턴이요? 그냥 사선이던데? 기역, 니은, 미음, 제트 이런 건 패턴 안 걸려 있는 거랑 똑같아요. 특히 사선은 비번 0000이랑 다를 게 없어요. 어? 내 노트북 비번 0000인데. 비번 왜 걸어요? 혼자 안심하려고? 사람들이 다 주인님만큼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. 이 정도로 똑똑한 거면 대한민국 국민 80%는 똑똑하겠어요. 암튼 낮엔 일해야 돼서 시간 못 땡겨요. 약속한 시간에 나와요. 원자시계. 여보세요? 여보! 아이씨, 일방적으로 전화 끊고 있어. 하여튼 배려라고는 1도 없지. 이런 사람이 그날은 어떻게 옷까지 벗어졌나 몰라. 자기가 시간 된다고 다 낮에 시간이 돼? 모든 사람 직업이 다 자기처럼 특수해? 낮에 쉬고 밤에 일하고?